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찬원의 코로나 치료 일기입니다. 이처럼 씨의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9일인데 이찬원 씨가 코로나19 확진 등계 12/3였거든요. 6일이 지났는데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도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아닐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난 7일에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처럼 코로나19 감염 경로 알 수 없어 무증상 감염 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12/7날 경로를 알 수 없는 가벼운 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에는 혹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다음 다음날 반대되는 정보가 새롭게 밝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를 알 수 없는 가벼운 이라고 했다가 그리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경로를 아는 감염이다. 이러면 말이 뒤집힌 것처럼 되니까 조심스러워서 혹시 몰라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12/9이 되도록 별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지금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정리가 돼가는 느낌이고 물론 오늘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다른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에 다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찬원 씨보다 훨씬 늦게 확진된 청원 씨의 경우에는 지금 벌써 다 나왔거든요. 어디서 감염이 되고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찬원 씨에 대해서는 훨씬 먼저 확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경로를 모르나 보다라고 일단은 간주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100% 확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12/7의 또 다른 기사에서도 이찬원 코로나 가면 경로 파악 난항이다. 모르겠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 10/9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면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찬 씨가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으로 정리가 된다면 이찬 씨의 누명이 벗겨지는 겁니다. 이찬 씨가 처음에 확진되니까 인터넷 댓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이처럼 씨보다 먼저 아이돌들이 감염했거든요. 그 뉴스 보고 이찬 씨가 나도 가요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동선이 겹쳤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혹시 몰라서 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나온 댓글이 아 그 코로나 일 걸리는 아이돌이라고 이찬 씨가 같이 술을 먹었나? 누가 그런 댓글들이 많이 났어요. 그 당시에 이찬원 역 이렇게 검색하면 포털에 주력하고 블로그 게시글 이런 거 뜨는데 거기에 보면 이찬원 코로나19 확진 가로 열고 음주 뭐 이런 식의 글들이 메인에 아마 포털에 올라오기도 하고 코로나19 걸린 가수하고 술을 먹어서 감염이 됐구나 그러니까 술을 좀 작작 먹지 뭐 이런 식으로 이찬 씨를 비판하는 듯한 그런 분들도 올라왔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찬 씨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찬 씨 스타일리스트하고 뭐 서장훈 씨라든가 이적 씨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스타일리스트가 같다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하고 서장훈 씨가 검사를 받았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것을 보고 사람들이야 이찬 씨가 검사를 받은 이유가 그 스타일리스트가 감염이 돼서 그래서 검사를 받았거나 또는 이찬 씨 주위의 스틱 코디 어떤 분은 또 코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스타일리스트 코디는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코디가 감염이 돼서 이찬 씨가 검사를 받았다 이런 식의 얘기도 인터넷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찬 씨 감염 경로를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코로나에 확진된 가요계 인사하고 술을 먹은 다음에 감염이 됐다고 하면 지금 6일이 되도록 그 동선 파악이 안 됐을 리가 없죠. 이찬원 씨보다 먼저 코로나19 걸린 가수들에 대해서
이미 다 동선을 파악을 했을 텐데 그 안에 접촉자 중에서 2010명단이 벌써 나왔지. 2015 훨씬 나중에 확정해 청와대의 동선도 다 나온 마당에 당국이 2차는 원식 그것만 비밀로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천시가 아직까지도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진되니까 아이돌들도 술 먹은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천시 주변의 스택 스타일리스트 코디, 이천시 주변에 스펙이 감염이 돼서 그걸 보고 이천시가 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까지 전시 감염 경로가 안 나왔다는 것은 2차는 원식 주변에 감염된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천시 주변에 확진자가 있었다면 확진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천시 감염됐다고 벌써 며칠 전에 조사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천시 주변에 확장되지 않은 감염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찬원 씨도 모르고 그 감염된 사람도 모르고 확정 안 됐으니까 모르고 접촉한다 감염됐다 라고 한다면 그 주변 사람도 감염됐다는 게 지금은 확인됐죠. 왜냐하면 이찬원 씨 주변인들의 다 검사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감염되지 않은 걸로 지금 나왔잖아요. 그것은 이찬원 씨 주변에 확정되지 않은 감염자조차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찬원 씨가 스펙이 먼저 감염되어서 그것을 보고 대학 검사 또는 스타일이 먼저 감염되어서 그때 미처 시작하면 됐다. 이런 식의 주장들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12월 9일까지 아직까지 아무런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고 이천시 주변 인사들 다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천원 원식 확진된 이후에 인터넷에서 나왔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결국 업체인 것으로 음악이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찬원씨가 무분별하게 술을 먹다가 확진된 아이돌하고 술을 먹다가 코로나19에 걸렸다 라고 비난했던 것은 너무 과도한 근거 없는 비난이었다. 이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찬원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찬사를 보내도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이찬원씨가 검사를 받은 이유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확정되고 6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것은 거의 이렇게 사실관계가 굳어지고 있다 라고 잠정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찬원 씨가 확진자에 밀접 접촉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확진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뉴스를 보고 아 지금 아이돌들이 막 검사를 하지 확진을 받고 가격이 이렇게 잇따라 확진자가 나온 거 보니까 나도 가격에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혹시 동선이 겹쳤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런 생각도 했죠. 혹시 스태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쪽에서 일했던 스태프가 나한테 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혹시 몰라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게 지금 사실인 것을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이찬원 씨한테는 확실하게 찬사를 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본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자신이 얼마나 바쁜데 혹시 몰라서만에 하나 남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스스로 검사를 받았다. 정말 놀라운 거죠? 당연히 찬사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확정되자마자 제가 이거는 이찬원 씨한테 찬사를 보내야 할 일이다 라고 주장했었는데 그때는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그 당시 기준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였죠. 근데 6일이 지난 지금을 봐서는 그 찬사를 보내줘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도가 올라갈 수 있다. 지난 6일 동안 부정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 이찬원 씨가 무분별하게 확진자로 술을 마셨다 이런 식의 것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잖아요. 경로를 알 수 없다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찬원 씨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라고 우리가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12/9 현재 이찬원 씨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 게 마땅하다 이게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체들이 이처럼 씨한테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아 씨한테는 바로 지금 찬사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청아 씨가 2015 훨씬 나중에 확진이 됐는데 청아 씨의 경우에는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아요? 어디서 감염된다면 스포츠센터에서 과연 됐거든요. 청아 씨가 재활치료, 운동 재활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센터에 갔는데 그 센터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아 씨가 방역당국과 한테 연락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체들이야 청와대가 정말 잘했다. 어떻게 방역당국과 때 검사라는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했느냐. 청아 씨가 아주 모범적인 행동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될 수 있는 것을 막았다. 라고 찬사를 보내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이찬 씨는 한 발 더 나간 거잖아요. 정 씨는 자기가 봤던 시설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걸 확실하게 인지하고 나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건데 이찬 씨는 자기와 확진자와의 연결고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막연히 오 대한민국 가요계 확진자가 나온 에 그럼 나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겠네. 나도 가게 활동한 사람입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막연하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청아 씨보다 더 단계, 예가 높은 더 놀라운 행동을 한 건데 이천 씨가 그리고 이상하게 언론 매체들이 청아 씨한테 찬사를 보낸 이야기 나왔는데 이찬원 씨한테 찬사를 보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아쉬운 대목인데 약간 미스터 트롯 출신들을 트로트 가수다 라고 이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으면서